자, 우리 교재 165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먼저 167페이지부터 행정처분을 먼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시험에 최소한 두 문제를 나오는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67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 자, 행정처분을 보면은 등록 취소가 있는데 등록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사항인데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하고요. 자격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 자격취소도 한다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합니다. 시도지사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교부한 시도지사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처분 대상자를 보면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취소 대상입니다. 업무정지도 개업공인중개사고 자격 취소 대상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정지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취소 대상입니다. 오늘 했잖아요. 지정취소 사유. 첫 시간 했죠? 했던 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청문이, 들을 문이 청문인다고 사전에 그냥 자격증 빌려줬다고 바로 그냥 취소하면 안 되고 빌려준 사람한테 너 자격증 빌려준 거 맞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빌려준 게 아니다. 오늘 어디 잠시 가는 사이에 그 사람이 계약서 한 번만 딱 적었다. 이런 말을 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지 조사해보고 취소해야 되겠죠? 소명을 들어보고 듣는 게 청문이에요. 들을 청, 들을 문. 그 청문은 취소세계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세계만 청문한다. 그러면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 청문은 하지 않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려면 청문, 공청회, 의견진술귀의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는 뭐할때 공청회?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할때 공청회 하죠. 그 공법에는 공청회가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뉴스 나오더라고. 서울 교육감이 어디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 짓는다고 하는 것도 공청회를 미리 하더라고요. 하는데 막 싸움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게 공청회예요. 그게 공청회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게 취소되면 취소된 사람만 불리하잖아요. 그 공청회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요. 보고 규정도 있는 건 오직 몇밖에 없어요. 보고 규정 있는 거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반납은 취소만 반납합니다. 취소.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취소 3개만 반납하는데 지정 취소는 또 취소라도 반납 규정이 없어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7일 이내 반납합니다. 7일 이내 반납. 통지는 오직 자격 취소만 있습니다. 자격 취소만. 왜?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을 못 보거든요.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고 시험 못 보게 알려줘야 되니까 자격 취소됐다고. 그 다음에 귀속행위냐, 자유재량행위냐. 이건데 귀속행위냐 자유재량행위냐가 문제인데
기속행위라는 말은 재량권이 없는 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기속행위는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고 요건에 해당되면 재량행위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저는 임취, 취소할 수 있다. 절취,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재량행위입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소, 기속행위입니다. 요건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입니다. 지정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입니다.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오직 자격정지만 있습니다. 규정이. 자격정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 등록 취소 사유, 처분 사유를 보면 절대적 취소 우리 교과서 167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이 다 못 적으니까 그냥 암기하는 앞머리 글자만 적겠습니다. 해부결이 소양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번 죽인다고 해서 해부하는 거 싫어하죠. 부검하는 거. 웬만하면 부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두 번 죽인다고. 그래서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그리했어요. 지금 두 번 죽이려고. 해부결이. 해가 사망해산입니다. 사망해산. 사망해산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에 통계를 찍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망하면 상속재산이나 챙기려고 하지 폐업신고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예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업공개사 통계는 지워야 되니까. 우리 교재 167페이지에 있고 암기 프린트에는 16번에 있어요. 해가 무슨 말인지. 해부, 해산, 사망이고 부갑,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하면.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인터넷 질문 올린 분 보니까 이중으로 등록하면 둘 다 등록 취소됩니까? 묻던데 두 번 등록한 거잖아요. 당연히 둘 다 되죠? 둘 다 등록 취소됩니다. 이중 등록하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등록하면.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심사하고 등록해 주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상을 통보하기 때문에 협회에 전화해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중 등록을 신청할까 봐 행정력 낭비할까 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고요. 이중 소속. 이중 소속. 이중 소속하면 이게 상거래 질서를 물랑케 할 우려가 있잖아요. 두 군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정보 빼가지고 서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중 소속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 양도대여하고 같은 게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필기는 안 해도
나중에 이게 또 5월달 되면 서브노트 요약집 이런 거 나와요. 그게 또 표에 다 정리해놨어요. 아 이거 너무 필기하는데 목숨 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게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가급적인 필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필기도 하고 말도 듣고 둘 다 못한다면 하나밖에 못한다면 차라리 말을 듣는 게 낫다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째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금 167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168페이지 양가로 2번 재량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7번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칠판에 적겠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도 처벌 규정 똑같다고 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 소위 뜻다방 파라솔 천막 설치한 경우 프린트에 있는 순서대로 돼 있죠. 암기 17번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두 장. 그 17번에 있다고요. 이 지금 대가리 순서대로 무슨 대가리인지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17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에. 보는 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관계 정서를 보장 금액 등을 보증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아예 보증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오늘 했잖아요. 보증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오늘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다 이때까지 다 한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총정리.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에 1000만 원 오늘 했네 이거. 근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그거 아니네. 저도 이 대가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헷갈렸네. 그건 업무 정지고 여기서 정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는 경우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모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금지행위 하면 임의적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3 플러스 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좀 웃기잖아. 이게 2 플러스 1은 절대적 취소인데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라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2 플러스 1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플러스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요거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 3 플러스 1 이 경우에 이게 3 플러스 1이면 임의적 취소일까요? 절대적 취소일까요? 이런 경우는 절대적 취소라고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절대적 취소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인 게 이미 이거 과태료 하나 없어도 2 플러스 1 임의적 취소,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잖아요. 그 이거는 절대적 취소라고요. 맨 뒤에 법제 38조 1항 8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외한다 돼 있어요. 이건 절대적 취소고 그럼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이런 경우에는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건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최소한 과태료가 두 번 이상은 포함돼야 돼요. 총 네 번 중에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2 플러스 1 여기 해당되잖아요. 업무정지 두 번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서 절대적 최소입니다. 이게 시험에 구분하는 게 출제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를 중요한 이유가 기출문제를 보면 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똑같이 그대로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안 나오더라도 아마 5회분을 풀다 보면 다 유형이 비슷하다. 아, 이걸 알고 있으면 저것도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최근 할 때 최근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이게 뭐 해가지고 과징금 받냐면 개업공개사 친목회 회장들 아까 말했잖아요. 친목회 회원들에 대해 벌금 부과한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회칙 만들어가지고 또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평일날 문 닫고 그 야유회 가는 날도 있어요. 그 평일날 문 닫고 야유회 가는데 혼자 문 열면 걸리면 벌금 100만 원 이런 거 회칙에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이제 100만 원 내라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친목회 회장이 과징금 받아요. 과징금 받아봐야 친목회 회장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라 친목회 회비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걸리면. 근데 잘 걸리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 현업에 들어가서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왕따가 심합니다. 지금 현업에서 이거 그래서 이렇게 왕따 시키면 과징금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하면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징금 부과하는 거 제가 사는 동네 친목회 이름이 군포회예요. 제가 군포시에 사는데 군포회인데 군포회라고 치보면 과징금 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인터넷에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치보면 나와요. 예를 들면 비회원 업소하고 공동중개해도 친목회 회칙에 걸리면 뭐 벌금 내야 된다 이런 거 있다고요. 다른데 공동중개도 못하게 해요. 비회원하고 그 몰래 비회원하고 공동중개를 하다가 비회원 업소가 문 닫아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갭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놓고 주인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럼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주다가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로 받아가 먹고 그 위임장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인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개업공개사하고 일방대리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현업에서 다가구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거는 그 웬만하면 주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고 저는 절대로 개업공개사 통장으로 계약금 같은 거 안 받아봤어요. 그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 돈인 줄 알고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통장이 들어와 있으면 네 돈 내 돈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왕따시키다가 적발된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그 다음에 6월 초가 무단휴업. 이거 휴폐업 할 때 다 말했잖아요. 6월 초가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했죠.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법인의 등록기준 특히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여기 미달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어도 3년 안 지나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그 다음에 169페이지 업무정지는 15개가 있는데 그 15개가 171페이지 오늘 한 내용도 이제 오늘 한 게 한 다섯 문제가 더 되죠. 지금 일곱 문제 정도 오늘 기출문제 풀어보면 나올 거예요. 오늘 공부한 것만 해도 지금 여기 행정처분 두 문제 중개보수 두 문제 손해배상 책임 두 문제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 한 문제 그럼 한 일곱 문제 가까이 되죠. 오늘 한 게 자 171페이지에 보면
이 구체적 기준까지 오늘 기출문제도 아마 풀어보면 나온다고 구체적 기준 업무정지 4개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업무정지는 법에는 6월 이하잖아요. 법은 6월 이하인데 지금 이게 구체적 기준이 171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6개월만 동그라미 해봅시다. 1번 171페이지 6개월, 4번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72페이지 13번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13의 2에 나압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는 게 다섯 개죠. 6개월이. 그 다음에 15번 1개월. 구체적 기준 1개월. 1개월도 동그라미 해놓고요. 나머지는 다 3개월이고요. 173. 표 밑에 보니까 가중 또는 감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6월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토교통부 행위거든요. 국토교통부 행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효니까 그래서 6월의 범위 안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15가지를 보겠습니다. 결정, 공일임. 이 다섯 개가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그 인전, 엄명기, 기타, 이게 1개월이고요. 기타가 1개월이고, 이 앞에 다섯 개가 6개월이라고, 이 구체적 기준. 나머지 가운데 9개가 3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우리 교과서 172, 173 구체적 기준 있죠? 이 구체적 기준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나왔다고 이 시험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 기준이 저는 무거운 것부터 지금 순서를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몇 번 했어요? 이게 암기 프린트 몇 번 했냐고요? 20? 업무정지 사유가 20번 순서가 결정 공일임 이 순서의 암기 프린트 20번 순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앞머리 글자 순서라고요. 20번이죠.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다. 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 직원을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2개월이라는 말은 또 어디 있어? 암기 프린트. 프린트가 다 중복돼요. 이게 두 장이지만 3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지금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2번에 보니까 업무정지라고 돼 있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 공개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그 이게 어려워. 여기도 같은 정의 있고 여기도 정의 있는데 이 임의적 취소 얘기는 정보를 전속중개계약하고 7일 이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거짓정보 공개고요. 거짓정보 공개가 오히려 더 처벌 규정이 낮아요. 이거 정보를 7일 이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것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걸리면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한 번만 걸리면 무조건 2년이든 상관없이 한 번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려도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 6개월이고 임은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 구체적 기준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3개월,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은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 상반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 종고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한 개업공개사, 인장등록 위반한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였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인장등록.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 위반했을 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고요. 나머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정지입니다. 전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업무지역이 뭐냐면 중개인, 소위 중개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를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죠?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종고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 했잖아요. 좀 전 시간에.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구체적 기준 3개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 기타 등등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게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냐. 저는 쟤는 딱 미리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재형법정주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기타 등등 걸리면 사형 선고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거 없애야 된다, 헌법에 위반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보고 탈북자냐, 왜 이렇게 빨갱이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기타 등등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타 등등 무조건 걸리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우리나라는 처벌하려면 다 명문 규정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재형 법정주의. 근데 기타 등등 저 혼자만 불만이 있대요. 이거 아무도 불만이 없나 봐요. 기타 등등 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니까 기타 등등으로 영정사진 같은 거 뒤에 걸어놓으라고 하고 명찰 달고 중개행위를 하라. 안 하면 기타 등등으로 업무정지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건 법이 없는 것도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행정명령 위반도 업무정지에 1개월 구체적 기준. 너무나 포괄적인 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뭐가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고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불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불만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이게 인터넷에 자꾸 글 올리고 홈페이지 글 올리고 이러면 바뀝니다. 끌리 위해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인 건 어떻게 하냐면 이 구체적 기준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고 가중하더라도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6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오후에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경우 등록관청은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재량권이 있으니까 4개월 할 수도 있고 5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무거운 거 위주로 하더라고. 공무원들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냥 구체적 기준 6개월이면 그냥 6개월 해버리더라고요. 불만 있으면 행정 심판 청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돈 받고 봐줬다 이렇게 의심받을까 봐, 뭔가 또 특수관계인 아닌가 이런 게 의심받을까 봐.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15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안 되면 나중에 손바닥에 적어가도 되고 허벅지에 적어가서 가도 봐도 돼요. 꼭 안 되면 하려고 큰닝 페이퍼 만들면 큰닝 안 해도 다 암기가 되더라고. 그 정도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면. 또 1차 보고 나면 시간 엄청나게 많아요. 밖에 나가서 밥 먹어도 된다더라고. 밖에 나가서 배 터지게 밥 먹고 졸고 앉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시라고. 좀 배고파도, 배고프면 잠은 안 오죠. 고통을 받아야 쾌감을 나중에 느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하루 배 점심 안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김밥은 가져가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워서 아마 될 거예요. 10월 말이면 뭘 하여튼 빵 같은 거 이런 거 간단하게 먹고 그냥 공부하시면. 2차 암기니까 2차는 금방 본 거 기억나잖아요. 2차는 크게 리갈 마인드를 요하는 게 없거든요. 단순히 거의 암기예요. 그럼 한번 딱 암기할 거 이거 우리 이거 가져가면 돼. 따로 안 만들어도 돼. 두 장 이거 여기서 70점 이상 받아요. 오늘 오후에 풀면서 한번 보세요. 이 70점 이상 적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 30분만 하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계속 봐왔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두 문제 나오는데 단순히 암기 이건 달리 방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형 법정주의 왜 이거는 이게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고 7일 이내 전속 중개계약 정보 공개 안 하면 이게 더 무거울 것 같은 더 가벼울 것 같은데 왜 취소하냐 이렇게 따지면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형 법정주의니까. 자, 자격 취소입니다. 174페이지 자격 취소인데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 도지사라고 했죠. 자격 취소. 제가 저번 달까지 부양 정의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좀 바꾸라고 해서 바꾸라고 건의하는 분이 있어서 바꾸려고 이제 부양 지역 이게 더 암기하기 쉽다더라고. 부양 지역. 부양 정의보다 부가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2번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합니다. 55번에 1번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에 3천만 원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포상금도 안 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 양이 양도대여입니다.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아도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앞에 지금 보고 반납은 다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할 수 있는 거 교부한 시도이사라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교부한 시도이사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 구분해놨어요. 암기 프린트 54번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6번 7번 6번 정문 7번 의견 진술 귀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죠. 나머지는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고 3년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죠. 자격 취소되고 나면 취직도 안 되고 자격도 딸 수도 없다. 3년 동안.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177페이지 표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에는 19번에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표에 보니까 이게 또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가 1번, 6번, 7번은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이죠. 구체적 기준이.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거 위주로 보면 이중금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3개, 3개월짜리가 4개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지금 우리 교재 177 그 표에 무거운 거부터 보는 거예요. 6개월부터 교과 암기 프린트는 19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할 수 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정취소는 오늘 했잖아요. 부운정일해 같이 시작. 오늘 했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이것도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운영규정 위반하면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거짓 공개하면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해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망해산은 청문하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134페이지에서 오늘 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181페이지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앞에 우리 안 한 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165페이지 양가로 1번 맨 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 승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여기 1년이라는 말이 암기 프린트 44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4번 동그라미 5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동그라미 5번 행정처분 효과 승계라고 돼 있죠. 44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16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는 제외한다. 기억,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니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한다. 조금 전에 우리 칠판에 아까 재척기간 업무정지 3년이라는 말은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무조건 업무정지 못하는 거고요.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는 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되어도 대표이사는 그만두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표이사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법인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 그러면 취소된다는 걸 미리 알아요, 몰라요? 취소되기 전에 취소당하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최소한 청문도 하고 청문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청문한다고 했죠. 청문 통지서 보내고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 보내고 한다고요. 우리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먼저 사진 찍어서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하겠다. 미리 말에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등록도 못하잖아요. 그 폐업해가지고 예를 들면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1년 후에 다른 데 가서 재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새 출발이었어요. 끝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 규정이 언제 생겼냐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2005년도 7월달에 개정돼서 2006년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게 신설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재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폐업신고 전에 뭐 했어요? 지금 절대 취소사유에 해당됐죠? 취소합니다. 옛날 거 가지고.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제 10조 1항 8호에 보면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을 빼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처음에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요? 3년. 잔머리 굴려가지고 1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옛날 것까지 등록 취소돼가지고 2년 지나면 결국 합하면 3년이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따라서 폐업기간이 조금 전에 책에 읽어봤던 내용 중에서 폐업기간이 3년이 넘으면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한다 안 한다 재등록하더라도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등록 취소해도 폐업기간 3년 빼주면 결국 결격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폐업기간이 아예 3년이 넘어버리면 이미 제값을 치른 걸로 본 거예요. 어차피 폐업 안 하고 바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가장 길어야 업무정지가 6개월인데 폐업을 1년 넘게 폐업을 했어요. 그럼 옛날 거 가지고 폐업하기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안 해도 제척기간은 업무정지 3년이라고 했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어차피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요거는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했으면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는 업무정지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오늘도 연락이 왔던데 그 용인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확인 설명 위반으로 업무정지 당해서 옛날에는 확인 설명 업무 위반이 업무정지인데 지금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받겠죠. 그분은 이제 뭐냐면 다가구주택 후순위 경매 넘어가지고 배당을 못 받았어요. 권리관계 다 설명 안 해가지고 다가구 방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 받았어요. 3개월 받았는데 세입자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당번 서면서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업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아 우리 보증금 떼먹고 또 누구 손해보게 만들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업무정지 어차피 당한 데다가 폐업을 했다가 업무정지 당하자마자 폐업했다가 업무정지 기간 3개월 끝나고 나면 재등록이 돼요 안 돼요? 업무정지 기간 끝나고 나면 재등록 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해도 재등록이 안 되죠. 결격사유니까. 다시 등록했어요. 재등록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끝났는데 안 된다고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옛날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3개월 받아야 되는데 바로 폐업을 해버렸잖아요. 그 업무정지 못 받았잖아요. 다시 업무정지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또 폐업했어요. 3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사무실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보증금을 빼야 되니까 또 폐업을 하고 지금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주택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관리소장하고. 근데 관리소장이 적성이 안 맞다더라고. 사람마다 달라요. 관리소장이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함 손님 이게 힘든 것도 있지만 관리소장은 더 힘들어요. 제 친구도 관리소장 지금 평택에 사고 있는데 분회장이 한번 땡기러 가자 했는데 안 따라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잘렸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저 인간 막 뭐 이상하다 하여튼 뭐 엉뚱하게 뭐 무조건 바꿔달라면 바꿔줘요. 그 관리회사에서는 분회장이나 이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보다 분회장이 입김 세대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관리소장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대신 책임을 다져야 돼요. 관리소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좀 자유롭긴 하더라고요. 낮에 뭐 일찍 퇴근해도 되고 그러더라고. 그렇긴 한데 그 대신에 만약 문제 생기면 책임은 다 져야 된다고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입주자 대 특히 또 부자 동네에는 하면 더 피곤하죠. 최고 좋은 거는 영구 임대주택 이런 데 관리소장 하면 별로 타치하는 사람 없어요. LH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다시 재등록을 하니까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되니까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폐업을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된다고? 업무정지 안 나가려면 1년 넘게 폐업했다면 옛날 거 가지고 이제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그 3개월만 폐업했다 다시 재등록하면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 업무정지 1개월 됐으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1개월 지나가야 돼요. 폐업한 상태에서 지나가면 다시 등록하면 지금부터 1개월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에 선게 증가기록 가지고 다니는 게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 당하고 폐업해버렸어요. 왜? 한 번만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등록 취소되니까 폐업해버렸다고. 폐업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랬다가 10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기간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새 출발, 업무정지 한 번만 당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선계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지금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지금 1월 1일부터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 승계된다고, 증가기록이 누적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근데 이게 1년 넘어버렸으면 옛날 거 가지고 2년 전에 한 것까지는 누적 처분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마 공인회사법 중에서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법 40조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어요. 5, 6월, 7, 8월 계속 반복하니까 고통을 받아야 나중에 이게 아직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통을 안 받고 그냥 쾌감이 거의 쾌감인 줄 자체를 모르잖아요. 거듭되는 고통으로 영혼을 정화하소서.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처분까지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협회 그리고 행정 형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